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진 중 하나는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것이며 다른 한 개는 700만원 카메라 세팅으로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었고 아니면 700만원 카메라 세팅으로 찍었는지 구별이 가능하신지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캐논 R5 사진이고요. 다른 것은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맞히셨나요? 요즘 스마트폰에 그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기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또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카메라 대신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럼 사진 몇 가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두 번째로는 캐논 R5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아이폰, 그 두 번째 캐논 R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캐논 R5, 두 번째는 아이폰 11의 사진입니다. 그럼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영상은 사진보다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폰, 두 번째로는 캐논 R로 찍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추셨나요? 몇 개 맞추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맞췄지만은 실제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약 한 50대 50이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하니 알기는 쉬운데 만약에 제가 아이폰 사진을 뭐 캐논 R이라고 속이고 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요.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많은 사진을 찍지만은 카메라의 그 좋은 점은 렌즈를 바꿀 수가 있고요. 센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다이내믹 렌즈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조도 모드에서도 스마트폰이 또 캐논 R5의 카메라에 그 뒤지지 않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카메라에 따라올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조금이나마 카메라를 따라잡으려고 작은 센서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 한 장의 사진에 담으려고 하였지만은 스킨톤으로 봤을 때는 캐논 쪽이 더 색감이 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 반면 아이폰은 사진의 그 샤프함을 더더욱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비교는 하고 있지만요. 저는 아이폰의 사진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진은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그 사진 잘 안 찍히거나 포커스가 잘 안 맞춰 있거나 뭐 잘 표현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쉽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걱정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현재 여러 가지 그 사진 그 앱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앱들을 사용하셔서 원하시는 효과, 그 다음에 포커스 등등으로 사진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물론 이 스마트폰 가격도 많이 나가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카메라 뭐 500만원, 그 다음에 렌즈 200만원 별 차이가 없게, 물론 차이는 있죠. 그러나 그만큼 잘 찍힌다는 것은 정말로 세상이 무서워졌다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이 아직 다이내믹 렌즈나 다른 면에서도 점점 발전이 돼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왜 스마트폰 사용하지 카메라를 사용하냐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카메라를 따라와야 하는 분도 아직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간단한 뭐 취미 정도 아니면 사진 관심은 있는데 렌즈나 여러 가지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뭐 아이폰 11 프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카메라의 그 특정한 기능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소리에 빠지면 정말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아이폰도 매년 아니면 새로 나올 때마다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기능을 알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DSLR이나 미러레스 카메라에도 좋은 점은 많은데요. 제일 큰 부분은 뭐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한 렌즈를 구입해서 원하는 때에 바꿔서 사진에 원하는 느낌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조리개, 뭐 ISO, 모드, 뭐 명암, 색깔 등등의 그 여러 가지 기능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센서 사이즈가 달라서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겨져 있는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아이폰 사진은 조금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집어넣은 느낌이 있는가 반면에 카메라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주는 듯 합니다. 요즘 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링크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일반 아이폰 11 프로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에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지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캐논 R5를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이폰이랑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좋은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을 못 찍어, 영상을 못 찍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던 무조건 찍어 보세요. 하다 보면은 이것은 좀 어떻게 하지, 저것은 좀 어떻게 바꾸지, 조명은 이렇게 해볼까 등등 질문을 본인 자신에게 하면서 그 다음 레벨로 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다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요즘 다 스마트폰 있고요,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은 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뭐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는 기본이잖아요. 사진을 찍고 바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조만간에는 아이폰처럼 카메라 안에서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 미러리스, 뭐 DSLR 카메라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아이폰 스마트폰 캐논 R5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